안녕하세요. 박창규 관장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할 레슨은 이 탁구대 이 용어와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이죠. 처음 탁구를 접하시는 분들이 이 탁구대의 용어 같은 거를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탁구의 기본 포핸드로만 배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렇게 초보자를 위해서 한번 영상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보를 계속 저의 레슨을 받아보실 분은 구독, 신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흔히 이 탁구대의 그 네트는 이 부분은 이 높이가 15.25cm입니다.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운동하시는 그 라지볼은 15.25cm보다 2cm 더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요? 우선 그리고 이제 탁구대를 보면 이제 흰선 라인들이 있고요. 자, 보시면 자, 이쪽 이 이제 포어 사이드, 자 가운데 미들 라인, 자 그리고 이제 백 사이드, 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앞, 뒤,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 가운데, 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포어 사이드, 말 그대로 여기는 이제 사이드 라인, 바깥선이란 뜻이죠. 이 사이드 바깥쪽, 자 그리고 엔드라인, 자, 끝선, 자 그리고 이쪽도 뭐 백사이드, 사이드라인,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가운데선은 이제 미들라인, 미들라인. 자, 이런 식으로 용어를 그러니까 아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어사이드, 포핸드롱을 배우신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상대방의 포핸드롱으로 친다고 하면 이제 크로스 방향, 크로스 코스.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백사이드에서 백핸드 쇼트를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코스. 그 다음에 이제 포핸드롱을 말 그대로 직선으로 친다. 그러면 스트레이트 코스 이런 식으로. 쇼트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 코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용어는 굳이 뭐 여러분들이 딱 왔을 때 편하게 알려줄 수 있는 용어입니다. 뭐 특별하게 막 공부를 해가지고 막 정말 전문적인 뭐 용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용어가 있고 지금처럼 이제 편안하게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문득 생각난 점은 이제 내가 탁구를 치다가 이 볼이요 딱 쳤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이 모서리 부분에 맞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엣지라고 합니다. 여기 윗부분, 여기 윗부분까지는 엣지라고 인정을 하고요. 여기 밑에 부분은 만약에 내가 볼을 쳤는데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 밑에 맞으면은 이건 엣지로 인정이 안 되고 이 윗부분까지. 여기 모서리 부분, 엣지, 가장자리에 맞았다고 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 행운. 이러한 부분을, 이런 부분이 맞으면요. 맞추고 싶어도 못 맞추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제가 볼을 갖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미처 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볼이, 내가 볼을 여기서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네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이것도 인입니다. 인정을 하거든요. 여기서 내가 볼이 떨어지는 걸 이렇게 툭 쳤는데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들어가도 이것도 인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알고서 탁구를 치시면 나중에 서로 심판이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막 서로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체크해서 탁구 서로 즐기고자 하는 이 탁구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탁구를 치다 보면 내가 치면서
손을 짚었다 치면서 이것도 아웃입니다. 항상 탁구는 치고 난 다음에 내가 득점 인정 치고 난 다음에 득점하고 이게 딱 짚는 건 괜찮은데요. 치면서 손을 안 치는 팔을 딱 짚게 되면 아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라켓을 잡았을 때요. 딱 쳤는데 뭐 손가락 뭐 이런 데 손등 이렇게 맞고 들어갔다. 그래도 다 인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라켓을 잡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이 손가락이 다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라켓을 여기까지 잡고 있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일부러 맞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볼을 쳤는데 볼이 맞고서 네트 맞고 투바운드 되고 치면 안 되고 무조건 탁구는 원바운드에서 쳐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보통 뭐 족구 같은 거는 뭐 하나 둘뭐세 번에도 치고 하는데 탁구는 무조건 원바운드 되고 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내가 여기서 게임을 하는데 서브를 넣었어요. 근데 네트 맞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네트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더또 했는데 또 네트 맞고 또 들어갔어요. 이것도 다시 네트 한번 더. 네트가 안 맞고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브를 넣었는데 네트 맞고 엣지가 맞았어요. 그럼 이것도 네트라는 점. 왜? 엣지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탁구 운동을 하시기에는 항상 이 세면바닥 막 이런 데서 하면 무릎을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 마룻바닥에서 해야 된다는 점. 요즘 뭐 탁구 교실이나 탁구 클럽 가보시면 요즘에 항상 좋은 마루를 깔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운동하실 적에는 모자를 쓰고 하시면 불편하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이제 모자를 좀 벗고서 핸섬한 스타일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랑 이제 편하게 이 탁구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저와 함께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박창규 관장은 노력하고 또 저에 대한 이 지식을 쌓아야 되겠죠. 앞으로도 박창규 탁구 레슨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